일본 정계를 강경파라고도 불리는 지공해가 장악하자 일본은 다시금 평화헌법 개헌을 준비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세는 급속도로 불안해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실패와 경제 침체 그리고 올림픽 취소까지 불안해지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불안은 그대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지지를 받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사회가 불안하면 극단적인 정당들이 지지를 받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30년대의 독일 나치당이었죠. 현재 일본도 똑같이 대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강경한 개파들이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민적 지지는 평화헌법 개헌 준비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무슨 사건이든 간에 명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도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노다로는 평화헌법 개헌을 위한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 해군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분쟁을 위해서 또 동북아시아의 지역 패권을 얻기 위해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는 곧 패권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현재 중국의 목표는 미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해군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 해군부터 따라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일 간의 군비 경쟁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의 이즈모쿠 운용모함은 사실상 항공모함이고 중국은 계속해서 항공모함을 뽑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력이 높은 함선을 만들고 동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중국 해군은 무시 못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미 아시아 1위의 해군력을 장악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태평양, 인도양으로 뻗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렇게 성장한 중국은 일본을 건드려 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센카쿠열도, 중국명으로 다오이다오입니다. 이 지역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지역이지만 중국과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곧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던 곳이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센카쿠열도를 반드시 점령해야 했습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이기도 했었고 이곳만 잘 장악한다면 대만을 고립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곳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해야 할 겸 해군 함정을 보내 무력 시위를 진행합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패권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때 일본 해상자위대와 중국 해군 함정 간의 대치까지 있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잘 알려주고 있었. 하지만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위협 기동을 하며 일본 해상자위대를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장면은 고스란히 전 세계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히게 됩니다. 센카쿠열도지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전 세계는 곧 중일 간의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죠. 일본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을 보고 중국은 더 대담한 도발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잘만 하면 일본의 해양권을 전부 다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일본이 센카쿠열도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을 했고 훈련도 처참하다라는 판단하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중국이 내세운 전략은 위협 침범이었습니다. 중국의 폭격기를 보내서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다는 계획이었죠. 방공식별 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방공식별 구역을 그것도 민항기가 아닌 군용기가 침범했다면 그 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 대응이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은 감행하게 됩니다. H-6K 폭격기 6대를 오키나와 방향으로 출격시킨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해상 초계기도 아니고 난데없이 폭격기가 날랐으니까요. 이로 인해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들이 비상 출격도 하게 되었죠. 중일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위협은 일본 내 재무장 여론을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비상 출격이 30여 분이나 늦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자위대의 훈련 상황이 처참하다라는 것도 대내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중국이 생각하고 있던 수들이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중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본을 공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거든요. 일본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고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이런 위협을 미국의 위협이라 규정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위협을 주는 행위 자체를 미국의 위협이라 보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대내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쿼드라는 조약기구를 만지작거립니다. 쿼드는 4개국 외교부 장관 협력체라는 기구입니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조약기구죠. 유럽으로 치면 나토 같은 느낌입니다. 이 쿼드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였습니다. 태평양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이었죠. 물론 표면상으로는 태평양 안보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상호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기구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기구였죠. 미국은 이 쿼드를 더 확대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정도의 나라를 제압하려면 힘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쿼드를 확대하게 되는데요.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끌어들여 중국을 더 옥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은 한국에게 쿼드에 참여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많이 난감했을 겁니다. 쿼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하고 등을 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존도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하게 된다면 한국은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말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쿼드에 가입하게 된다면 IMF보다 더한 경제기를 맛볼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쿼드 참가 요구에 망설이게 됩니다. 안보보다 경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 보고서에는 쿼드에 참여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은 깊은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절 의사를 밝히죠. 한국의 이런 대응에 미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으나 친미 노선을 탈하는 압박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친중 국가가 된다면 좋을 게 없으니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쿼드 참여는 안 해도 되니까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도 정기적으로 시행하자고요. 또 한국은 고심하게 됩니다. 미국과 군사훈련을 하는 건 좋은데 일본과 군사훈련을 해야 했으니까요.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현재 국민 정서상 식민지 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길기를 버젓이 들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군이 훈련한다면 한국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100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겠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는 전국 각지로 시위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이런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는 시위기도 했었고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알려주는 시였죠.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사과 무례한 원사를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신뢰할 만한 상대는 아니었죠. 분명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 같은 사안을 하는데 또 뒤로 가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위안부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썩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은 분명했죠. 결국 국민 여론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한국이 이런 모습을 취하자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스탠스가 바뀔 때까지 일본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계획된 전략에 따라서 일본과 협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중일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순간 속에서 북한은 신형 ICBM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의 친필 명령에 의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죠. 전문가들이 말하길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가 심각하여 이를 ICBM 실험으로 만회해보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ICBM이 일본 영공을 그대로 통과한 것이었죠. 일본은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중일 간의 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ICBM이 자국의 영공을 통과해버렸으니까요. 안보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여론은 더 크게 다르기 시작했죠. 198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일본을 고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속칭이었죠. 속과 겉이 매우 달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미지를 고향이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고노다로는 이때까지의 모든 사건을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무력 시위를 한다는 것,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북한이 조만간 ICBM을 발사한다는 것까지 말이죠. 일본 자위대가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도 일부러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국내의 재무장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었죠. 참으로 영악하면서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안보 위협을 쉽게 놓치 라고 이것을 그대로 국민 여론으로 전환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이런 위협에 고노다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재무장 여론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99시위까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반중 감정을 깨달았으니 고노다로가 원했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죠. 일본의 정치 상황은 기형적입니다. 일본의 헌법을 고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각각에서 총의원 3분의 2가 넘는 찬성이 필요한데 이미 참의원은 57%를 확보한 상태였고 중의원은 66%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의원 몇 석 더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만 얻어내면 평화헌법을 수정 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일본이 재무장되는 걸 원하고 있었고요. 이런 계산이 다 깔린 상태에서 안보 위협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중일 간의 분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뜸 파나마 운하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중국 상선에서 미사일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상선에서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말입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중국의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실전 배치가 된지를 몰랐죠. 이 중국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은 YJ-18C 미사일을 민간용 컨테이너에 담아놓은 형태였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4발 정도가 적재될 것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민간 선박에 이렇게 무기를 달아놓게 된다면 중국이 보유한 대규모 컨테이너 선박이 모두 다 미사일 구축 화물을 변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계가 중국의 미사일 타격권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잠수함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평시에 미국이나 적대국 연안을 유의히 항의하다가 유사시에 항구로 진입해서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쿠바 미사일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미국 앞으로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전 배치가 되었을 정도라면 전세계 중국 선박이 사실상 구축함이 됐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요. 미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협이었습니다.
also take on directly the challenges posed by our prosperity, security, and democratic values by our most serious competitor. 잠깐아, 이봐요, 이렇게 해봐. 왜 또 그래?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니, 덴노가 배웠기?